네. 60만 장병들 중에 대표로 나간다니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이번에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유일한 상무 선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신 선수 중에 특별히 라이벌로 꼽는 선수가 있다면 한 선수만 꼽아주세요. 아, 러시아의 사둘라예브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세계 선수권을 연속 2연패 했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제일 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는데 오늘 멋진 활약처럼 리우에서도 200%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무의 김관욱 선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57kg급 이제 마지막 리우행 티켓의 주인공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코너의 성신양의 김성광 그리고 청코너에는 삼성생명의 윤준식입니다. 윤준식 선수 과연 본인이 가지고 온 올림픽 티켓을 김성권에게 내어줄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갈지 경기 시작과 동시에 양 선수가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나가고 있는 1회전. 역시나 57kg급에서는 이 빠른 스피드 전략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 윤준식 선수는 두특기인 발목 태클을 잡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제 김성권 선수 두 선수 모두 이제 경기를 많이 치르고 올라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경기는 정말 전략과 전술 그리고 순발력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첫 번째 패시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패시브는 김성권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1회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권 선수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윤준식 선수와 리매치가 있습니다. 예, 윤준식 선수가 김성권 선수와 자꾸 밀착이 되면은 네. 좀 불리합니다. 그렇죠. 키가 자꾸 자세가 낮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경기를 하는데. 네. 자, 이번에도 패시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윤준식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네, 양 선수가 동일하게 하나씩 패시브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조금만 뒤로 이제 디펜스가 되면은 바로 3초 룰에 걸리게 되어 네. 있습니다. 자, 윤준식 선수가 30초 룰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준식. 자, 2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윤준식. 김성권이 계속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30초 룰에 남은 시간은 7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대로 30초 룰은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양 선수 경기 내용을 보면 두 선수가 큰 점수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30초 내에 득점을 하지 못한 윤준식이 한 포인트를 잃게 되면서 김성건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그 전에 윤준식 선수가 패시브를 하나 받았네요. 네, 앞선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1회전의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남은 시간 1회전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그렇지,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윤준식과 김성건. 자, 계속해서 역시나 밀착했을 때는 김성건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줍니다. 윤준식의 주특기 태클이 들어갈 수 있을지? 지금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김성권 선수가 워낙 자세가 낮기 때문에 태클 들어갈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네. 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패시브로 인해서 득점을 하나 얻은 김성권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리우행 티켓 주인을 가릴 시간은 3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3분 뒤면 과연 윤준식이 리우로 갈 수 있을지 혹은 김성권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질지가 결정이 그렇죠. 나겠습니다. 양 선수 태클을 한 번이면 승리를 결정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이 두 선수의 맞대결 경기력이 월등한 선수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정말 방심하는 그 사이에 대량 실점이 될 수 있겠어요. 예. 김성권과 윤준식 이 낮은 스탠스를 위주로 해서 철저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김성권과 이 태클을 주무기로써 발목 태클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윤준식의 대결입니다. 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윤준식 선수. 그래야지만 찬스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움직여주면서 머리를 흔들어주면서 중심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흔들어보는데요, 윤준식. 20초가 지나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끌어당겨야죠. 김성권과 윤준식 계속되는 손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준식 선수가 손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네.
자, 김성근 선수 계속해서 가까이 붙고 있고 윤중식 선수는 거리를 둔과 동시에 자꾸 태클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히려 김성근 선수가 상대방한테 밀착을 시키면서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윤준식 선수에게 어텐션이 주어집니다. 점수 내 있대요. 지금 윤준식 선수가 태클을 손으로만 하더라고 그랬더니요. 네. 가슴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태클은 잡을 손만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동시에 들어갔을 때 그 태클의 위력도 더 더해질 그렇죠. 수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는 김성권. 거리가 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잡았습니다. 빠져나옵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엔 김성권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 또 윤준식과 김성권. 이제 김성권에게도 30초 룰이 적용되겠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김성권. 잡았습니다. 자, 뒤쪽에 잡았습니다. 윤준식 뒤쪽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2점을 추가받습니다. 윤준식 2대1. 윤준식 여기서 연결 동작이 가 있을 텐데 굴려줘야죠. 오른쪽으로 옆굴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에 나갔습니다. 아, 밖으로 나갔다는 판정. 점수 2대1입니다. 예, 한 달의 태클 잘 들어갔어요. 태클이 들어가면서 한 방에 역전을 시키는 윤준식. 점수 2대1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김성권입니다. 예, 김성권 선수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죠.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큰 빅매치로 손꼽히는 이번 경기. 이제 절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권과 윤준식. 네, 김성권 선수 뿌리치면서 들어가줘야 돼요. 점수는 2대1. 지금 밀리고 있어요. 윤준식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30초 룰이 적용되는 윤준식. 김성권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몰아쳐야 되고 윤준식도 몰아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김성호 선수는 1점을 획득할 게 아니고 계속 공격을 해야 그렇죠. 돼요. 2점을 따야 돼요. 지금 1점 1점 돼서 안 돼요. 아, 손가락을 꼈다고. 자, 지금 그렇죠. 손가락을 붙들고 경기를 지연시켰다 그래서 벌점을 주죠. 네. 2점을 주래. 2점을. 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30만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1점을 주고 2대2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은 윤중식 선수가 계속해서 손으로 막았다는 판정 때문에 그렇죠. 1점을 주고 점수가 2대2. 이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권과 윤준식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점수가 동점. 여기서 태클 한 번이면 그렇죠. 승부는 끝날 것이 아니다. 한 번의 태클이면 경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발목을 노려보고 있는데요. 들어가야죠. 흔들어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김성권 선수는. 자, 이제 다시 한번 김성권 오른쪽 다리를 왔습니다. 윤준식 선수 빠져나오는 윤준식 빠지면서 돌아줘야죠. 윤준식과 김성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여기서 한번 여기서 디펜스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삼신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경기는 심판 보고도 참 애먹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온 경기장이 이 매트 위로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준식 앞으로 남은 시간은 30여 초. 들어가야죠. 자,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0초. 그렇지, 잡았습니다. 오른쪽 다리 빠져나오는 김성권. 다시 들어가야죠. 다시 한번 힘으로 들어가 봅니다.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있는 윤준식.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9초, 8초, 7초. 다시 한번 김성권 발목 잡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성권 뒤쪽에서 잡았습니다만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윤준식 선수, 삼성생명 소속 윤준식 선수 드디어 리우 올림픽 그렇죠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자, 지금 점수가 2대2지만 이 레슬링 규칙상 점수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큰 점수를 가져간 선수가 또 득점 승리를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대2지만 2점을 땄고 김성호 선수는 1점을 땄기 때문에 큰 점수를 가진 윤준식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윤준식 선수 입장에서는 이 태클이 한번 들어갔었고 이후에 뭐 전부 이제 1점씩을 주긴 했습니다만 결국 2대2 동점. 하지만 승리는 윤준식, 그리고 윤준식이 본인이 티켓팅한 티켓을 들고 리우로 향하게 됩니다. 네, 자, 정말 오늘 빅매치 다 왔네요. 네, 심판들도 참 고생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보기 힘들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자유형 같은 경우에는 쿼터를 가지고 온 두 선수가 모두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국가대표로서 리우 올림픽에 향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체급 중에서
삼성생명 소속 선수가 4명, 네. 상무에 1명. 그래서 오늘로서 류행 올림픽 비행기 티켓, 네, 그게 그렇죠. 확약이 됐습니다. 자, 이제 윤준식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혈투를 보여주고 이제 류행 티켓을 끊게 됐는데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김성근 마지막까지, 선수도 잘해줬고, 네, 마지막까지 두 선수 칭찬할 만합니다. 네, 두 선수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저희가 윤준식 선수를 직접 이제 매트 위로 모시고 직접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과연 리우 올림픽에서는 어떠한 각오로 플레이를 보여주고 또 국기를 어떻게 선양해 줄지 윤준식 선수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레슬링 자유형 일반급 57kg급 리올림픽 가장 국가대표 선수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삼성생명의 윤준식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말 오늘 총 3경기 끝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셨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 많이 좋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준비했던 게 리올림픽이기 때문에 네. 한 걸음 이제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코트를 직접 따오시고 또 이렇게 올림픽에 출전을 하시게 됐는데 네. 또 특별히 감사하고 싶은 분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제 삼성생명 팀 코치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 많이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네. 같이 이제 의지하고 믿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이제 최종 선발되시고 난 후에 그 손가락 세레머니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나요? 리우에서도 네. 이 손가락을 집어드는 네. 세레머니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넘버원. 넘버원 정말 멋집니다. 그래도 박장수 감독님께서 특히 경량급에서 올림픽 메달 획득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리올림픽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올림픽은 진짜 하늘이 주는 거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록 아직 세계 무대에서는 신인이지만 제가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기대해보고 응원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레슬링 선수로서 계획이나 목표 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계획이요? 자유형에서 이제 올림픽 메달이 뜸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번 계기로 네. 금메달 따서 그랜드슬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이 그랜드슬램 달성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올해 리우에서 정말 오늘보다 더 멋진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의 윤준식 선수 만나봤습니다.